mama said it better than me. You'll just end up losing. We're in a house made of glass, devils in disguise. I can see right through your eyes, baby. I can see your lie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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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We're in a house made of glass, devils in disguise. I can see right through your eyes, baby. I can see your lies. 안녕하세요, 미우들. 제이미 포유. 제이미 폭스. 제이미 포유류. 제이미입니다. 오늘 제가 할 메이크업은요, 제가 며칠 전에 3층 빌딩이라는 그 렌탈 스튜디오에 가서 했던 메이크업을 할 건데, 바로 이런 사진을 찍고 왔거든요. 이 3층 빌딩이라는 렌탈 스튜디오가 빈티지한 무드로 스튜디오 전체를 되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 컨셉에 맞게 그 다크하고 호러한 이미지로 되게 유명한 토미의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갔거든요. 너무 공포스러운 토미의 그 자체의 모습 그대로 간 게 아니라 쿨톤 무드에 트렌디하면서 누구나 다 소화 가능하고 데일리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싹 오지는 토미에스트 메이크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입 큰 퍼스널 톤 코렉팅 페이스 라벤더. 이게 좀 수분감을 머금고 있어서 피부 건조하신 분들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라벤더 컬러인데 좀 투명하게 텁텁함 없이 톤업되는 제품이거든요. 얼굴 안쪽 위주로 펴바르면서 두들겨 펴발라주세요. 얼굴 외곽은 스펀지에 남은 양으로 펴바르기. 그리고 여기 목에도 이렇게 발라줘야 돼요. 왜냐면 얼굴만 둥둥 뜨면 그거는 미질적이니까. 더샘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파운데이션 밤. 다크서클을 좀 후딱 가려줍니다. 홍조 있으신 분들은 이거 초록 색깔 사용하셔서 그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브러쉬 사용해서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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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얇게 깔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시면은 베이스가 50m에서 봤을 때도 어? 제 베이스 겁나 두껍다! 이렇게 티가 나실 정도로 두꺼워지실 수 있습니다. 트러블 부위에도 좀 컨실러를 올리고 베이지 색깔 사용해서 꼴도 보기 싫은 트러블 부위 가려주고 거울을 볼만해졌죠? 깨끗해졌어요. 오늘 베이스는 이 헤라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게 이번에 블랙 쿠션이 리뉴얼 됐는데 그 전보다 훨씬 괜찮아요. 헤라 그전 블랙 쿠션은 솔직히 구렸어요. 헤라가 안 볼 거 알지만요. 보고 있을까? 모르겠어. 아무튼 제가 아무리 세미매트파였어도 헤라 블랙 쿠션은 추천 안 했었거든요. 왜냐면 다크닝도 좀 있었고요. 무너짐도 좀 안 이뻤어요. 이번에 리뉴얼 되고 나서는 제형감도 너무 괜찮아졌고 밀착력이며 발림성,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너지는 정도 다크닝도 훨씬 개선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색상도 너무 예뻐졌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데일리 쿠션으로 잘 들고 다닙니다. 쉐이드가 되게 다양해졌는데 저는 보통 원래 21호를 쓰거든요. 리뉴얼된 21호는 되게 자연스럽더라고. 화사한 21호를 원하시는 분들은 17호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7C1 이걸 사용할게요. 그리고 퍼프도 되게 쫀쫀해졌어. 뭔가 이거 되게 얇게 커버되면서 피부가 샥 예뻐 보이더라고. 요 17C1호 이거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이렇게 커버를 했으면 여드름 자국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컨실러 펜슬을 꺼내들어. 베이스에 유분감이 있는 상태에서 컨실러 펜슬을 했을 때 실패한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이 컨실러 펜슬이 잘 먹게 하는 방법은 파우더를 해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유분감을 싹 걷어낸 다음에 이 컨실러 펜슬을 올리잖아요? 진짜 잘 가려지거든요? 파우더 브러쉬에 묻혀서 유분감이 있으면 안 될 곳을 먼저 싹싹싹싹 걷어내고 컨실러 펜슬 올라갈 부분에도 조금 꼼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앞머리 내려줄 거라서 이마박도 싹싹싹. 컨실러 펜슬 올리면은 잘 가려지지롱. 그리고 베이스도 안 두꺼워져요. 기미 잡티 가려주고. 그리고 이제 이 컨실러 펜슬을 요 애교살 라인 있죠? 여기 꼭 한번 이렇게 가려주셔야 돼요. 여기 음영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꼭 밝혀줘야지 메이크업이 칙칙해지지 않는다는 말씀. 컨실러로 가려주셔서 꼬막눈이 되셨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눈 음영으로 다 넓혀주실 거니까. 쉐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빵꾸가 너무 심하게 나서 구질구질하세요. 사진 찍을 때 저는 이거 꼭 필수템입니다. 자, 이 컬러 먼저 써서 여기 눈 여기서부터 들어와가지고 코끝 잡고 눈 앞머리 이렇게 감싸요. 콧볼도 감싸요. 끝이 퍼졌는데 납작한 이런 브러쉬 사용해서 요 옆에 진한 컬러 사용해가지고 코끝 V자로 싹 모아주고 요 퀭한 부분 있죠? 퀭하게 잡은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코 중앙 가운데로 모아주고 브러쉬 엣지로 살짝 코끝 중앙을 끊고 구질구질하게 남아있는 쉐딩 모아서 다이아몬드 쉐딩 볼 싹 들어올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얇은 브러쉬 준비해주세요. 용가리. 애교살 음영 라인 이제 그어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토미애상 눈화장을 하려면 고양이상 눈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 죄송해요. 그 펀치라인이 좀 좋았어요. 토미애상 눈화장을 하려면 고양이상, 토미애상 눈화장을 하려면 고양이상. 고양이상을 하려면 일자로 음영 라인이 이렇게 뻗었다가 눈끝에쯤에서 샥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일자로 뻗었다가 끝에서 샥. 또 요즘 트렌드가 애교살 라인 음영 겁나 깊게 잡는 거거든요. 오늘의 아이 팔레트는 하트 퍼센트의 도톰 무드 아이 팔레트 뉴트럴 뮤즈 패시시라는 아이 팔레트고요. 아이보리의 쉬머 펄 하나 빼고는 다 무펄로 이루어진 89 팔레트고요. 뿔구스름한 컬러 세 가지와 회색깔 두 방울 정도 떨어뜨린 음영 컬러 네 가지가 같이 함께 들어가 있는 팔레트입니다. 특히 봄웜분들이 사용하는 하면 너 오늘 좀 퀭한 것 같아 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는 팔레트예요. 근데 여름 뮤트분들은 진짜 잘 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을 뮤트분들도 진짜 잘 쓸 것 같은 그런 팔레트예요. 먼저 눈 쌍꺼풀 라인에 요 컬러 요 컬러 섞어서 눈 뒤쪽에서 음영을 길게 빼면서 꼬리를 이렇게 좀 날카롭게 빼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쌍꺼풀 라인 전체적으로 음영을 깔았어요. 음영을 먼저 이렇게 좁게 주세요. 길고 좁게. 그래서 음영이 살짝 이렇게 날카롭고 길게 빠지도록 연분홍 컬러 섞인 이 베이지 컬러 있죠? 이 컬러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음영 넣어준 이 쌍꺼풀 라인 위쪽으로 무쌍분들도 그냥 이 위치로 참고하시면 돼요. 위쪽으로 이렇게 음영을 슉슉슉슉 넣으면서 퍼뜨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이 쌍꺼풀 라인 음영이 옅해졌다 하면은 한 번 더 해. 이렇게 그윽해졌죠? 그리고 좀 조그만 브러쉬로 요 컬러 요 컬러 섞어가지고 끝부분 음영을 삼각존으로 이렇게 이어옵니다. 이 노베브의 토프 뮤트 컬러 살짝 모브한 토프 컬러거든요. 근데 요게 이렇게 단독으로 발색하면은 다크할 수 있어. 그래서 컨실러를 이렇게 깐 다음에 요 위에다가 이 컬러를 이렇게 발색해주면 살짝 이렇게 밀키해지거든요. 그러면 막 다크하지 않죠. 오히려 애교살이 좀 음영이 싹 생기면서도 싹 올라오는 느낌. 아까 사용한 브러쉬로 삼각존이랑 노베브랑 이어줍니다. 얇은 브러쉬로 음영 컬러 있지? 요거 요거 중간 컬러. 이 노베브 사용한 곳을 한 번 더 덮어줬어. 겸연 언더 음영 싹 살아났죠? 그래도 애교살 있으면서 중간부 짧아 보이죠잉? 트윙클팝 아이드로잉 젤 펜슬 라이너 애쉬 브라운 컬러로 점막 싹싹싹싹 채우고 눈 앞머리를 조금 도톰하게 볼드하게 잡았어요. 이렇게. 그래야지 앞머리가 샥 시원하게 트여 보이니까 얍작한 브러쉬로 제일 진한 컬러 사용해가지고 이 아이라인 풀어주면서 아주 얇게 쌍꺼풀 라인 절반 정도의 크기로 음영을 싹 잡아줍니다. 그리고 눈 앞머리 도톰하게 근데 막 너무 막 광범위하게 음영을 깊게 안 잡았어요. 조금만 그윽해 보이도록 더. 근데 이 팔레트 컬러감 자체가 그냥 분위기만 있어지고 막 그렇게 진해지지 않는 느낌? 눈꼬리 가이드도 싹 잡아줍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했으면 딱 차이가 나죠. 너무 허무맹랑하니까 이 오른쪽 눈이. 오늘 오른쪽 눈 하고 올게요. 얍! 얍! 그리고 속눈썹은 내가 요즘 잘 쓰고 있는 큐티래쉬. 아주 거미다리 같아. 요거는 아이하라. 둘이 섞어서 같이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대가 조금 더 얇고 한 가닥씩 있는 요 아이하라를 요 옆에다가 군데군데 채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택해서 옆에 싹 붙여주고 또 아이하라에서 속눈썹에만 한 달에 얼마를 쓰는 거니? 속눈썹에 쓰는 돈만 아꼈으면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샀어! 는 오바겠죠?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붙여주면 됩니다. 아무튼 붙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차콜 그레이 색상이고 이렇게 속눈썹을 좀 붙여주면 라인감이 좀 짧아 보이고 흐려져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명하게 또 또렷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눈 끝에서부터 이렇게 라인감을 싹 얇게 그냥 가이드라인 따놓은 대로만 싹 빼줍니다. 다음은 제로 조스바를 써주시면 됩니다. 는 농담이고 제가 먹고 갈게요.
언더송스선 마저 붙이고 왔고요. 밀크터치 올데이롱 앵커리 마시카레루 다크토프 데스. 일본에서 사서 일본 발음 한번 야매로 한번 해봤다 데스. 다크토프 컬러가 약간 요런 컬러입니다. 마구잡이 손등 팔레트 발색 죄송합니다. 갈색 물 먹은 투명한 블랙 컬러예요. 속눈썹 존재감 한 번 더 살리면서 내 속눈썹이랑 가짜 속눈썹이랑 합쳐주고 속눈썹 존재감 살려주고 조금 더 다크하게 약간 토미애니까 오늘 이 팔레트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이 쉬머 펄. 이 쉬머 펄을 눈 앞머리 부분에만 살짝 전체적으로 쓸어주세요. 이게 근데 이 쉬머 펄이 되게 연하고 입자가 고와서 이렇게 개방감 주는 용도로 전체적으로 쓸어주는 용도로 쓰기 좋거든요. 눈 딱 동공 밑에 여기에도 슥 해주고 마지막으로 디어에이 오팔 글리터예요. 되게 영롱해요. 눈 화장 고수가 될 수 있는 다이소 천원 꿀템. 이 섬세한 면봉을 사용해서 다이소 면봉의 끝부분을 사용해가지고 얘를 묻혀요. 아까 쉬머 섀도우 올린 부분 있죠? 콕콕콕콕 찍어서 살짝의 화사함을 줍니다. 눈이 탁 트어져요.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눈 떴을 때 여기다 올리셔도 되는데 그럼 너무 아이돌 까라가 되니까 저는 오늘 여기 눈 위에는 안 할게요. 눈 밑에만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이 눈 언더 음영 넣었을 때 텁텁한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 시원함을 싹 선사해줍니다. 이제 블러셔. 키르시 블러셔 이쁜 거 다 알았어? 나는 몰랐잖아. 되게 예쁜 모브 컬러인데 모브라기엔 되게 뽀용하거든요. 근데 좀 쿨톤 분들이 되게 사랑할 컬러예요. 아무튼 차가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눈 밑에 전체적으로 싹 깔아줍니다. 눈밑 블러셔 할 때 이렇게 하시고 하면 또 편해요. 슉슉슉슉슉슉. 어우 컬러감 너무 이쁘다. 여기다가 요게 살짝 펄감 있는 여름 뮤트 정석의 뽀얀 장미 컬러인데 옆 광대 위주로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광대가 싹 빛나거든요. 속광 나는 느낌이 나는데 컬러감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컬러감 싹 또 뽀용해지면서 살짝 이렇게 옆광대 광이 생기면서 조금 더 예뻐지더라고요. 이렇게 눈 밑 싹 더 뻘개진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눈밑 블러셔가 요즘 유행이니까 이제 립을 하자. 쉐딩 펜슬로 입술 그림자 주고 입술 외곽을 살짝 이렇게 다 죽여요. 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요. 입술 테두리가 없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쉐딩 펜슬로 입술 외곽을 재창조를 해요. 흰기 도는 컬러 입술에 올렸을 때 잘 안 받는 사람들이 해주시면 좋은 꿀팁입니다. 메리몽드 체리아트 메가틴트 뮤트 체리. 약간 미지근한 뮤트 핑크 컬러예요. 저처럼 입술 외곽 좀 또렷한 사람들이 깔면 오버립 펜슬 뭘 깔아도 좀 촌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입술 외곽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컨실러로. 이걸 이렇게 베이스 전체적으로 깔고 손가락으로 샥 블렌딩을 해요. 이게 딱 베이스로 쓰기 딱 좋은 컬러예요. 이렇게 눈화장 진하게 하고 볼터치 진하게 했을 때. 그리고 이 컬러를 이렇게 베이스로 깔면 위에다가 어떤 채도 있는 컬러 올려도 다 촌스럽지 않게 깔아지더라고요. 제 원래 입술 외곽 라인을 뭉개버렸잖아요. 컨실러로. 그래서 살짝 오버하게 손가락으로 살짝 넘어가면서 블러리하게 연출해도 싹 예쁘게 연출되거든요. 클리오 쉬폰 무드립 플럼 모브 컬러. 쿨톤들이 아주 좋아할 컬러죠. 저 입술 요 안쪽에 올려서 조금 형광등을 켜줘야 돼. 지금 너무 좀 생기가 안 돌아. 이렇게 믹스해서 바르면 진짜 예쁘더라고. 사실 저도 글로시한 립 좋아하긴 하는데 그 트렌드가 글로시 립이긴 한데 컨셉이 컨셉인지라 글로시 립을 못 발랐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도 강경 매트파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해. 입술 메이크업 끝. 잘 어울린다.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 듀오 라벤더 보야지. 이거 리뉴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얘를 고전템으로 갖고 있어요. 이거 못 버려. 이거 개존조템. 이거는 손가락으로 사실 바르면 너무 예뻐. 두 개 섞어서 싹 올리면 얼굴 볼륨 싹 살아나. 아, 코끝 살아났다. 나 코 성형했다. 지금 또 했다. 그리고 콧대 발라주고 눈 앞머리는 살짝만 삐아 라스트 오토 아이브로우 아콘 그레이 색상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파데초 좀 그리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아무튼 메이크업이 끝났는데요, 미우들. 오늘 메이크업 어떠셨어요? 겁나 아키텍처. 건축가처럼 여러 가지를 올려야 되지만 열심히 해야 되지만 분위기 싸고 지지 않나요? 아니면
말고 쿨톤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말아가지고 트렌디한 토미의 메이크업을 열심히 해봤으니까 우리 미우들 많이 좋아해줬으면 좋겠어. 6월달에 또 이토준집 전시회 한다면서요. 이 토미의 메이크업 괜찮을 것 같은데? 셀카 찍을 때 분위기 오지게 예쁘게 낼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라고 저는 감히 장담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미우들. 이거 실물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미우들 다 해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눈치챈 분들 있겠지만 저 앞머리도 잘랐어요, 미우들. 어때요? 앞머리가 1분마다 숨이 죽어서 휴대용 고데기가 없으면 외출을 못하세요. 진짜 너무 짜증나세요. 아무튼 미우들 이 메이크업 많이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오늘도 말많은 제이미 보유 감당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 안녕!